오늘의 미국 증시 특징 주 빅식스 플러스, 액티비전 블리자드, 윈 리조트, 펠로톤 인터랙티브.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 안석훈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2월 5일 금요일 미국 증시 특징 주 안내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3대 지수와 섹터 현황을 확인하고 S&P 500 상위 하위 10개 종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 빅6의 동향과 함께 오늘의 이슈 종목 5개 그리고 오늘의 ETF 3개 종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미국 증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고용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실업률 개선과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와 S&P 500 같은 경우는 5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다우는 오늘 0.3% 상승했고 S&P 500은 0.39%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은 0.57% 상승했고요.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은 1.4%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 중에 10개가 상승했고 1개가 하락했습니다. 소재가 1.71%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다음으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0.95%, 에너지가 0.93%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IT가 0.22% 하락하면서 오늘 유일하게 하락한 섹터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게임스탑은 오늘 19.2% 상승했고요.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는 3.67%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는 6.28% 상승했는데요. 이러한 영향은 오늘 로빈후드가 게임스탑 등에 대한 매수 제한을 철회하면서 매수세가 유입됨에 따라 그에 따른 변동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S&P 500주 상위 10개 종목 현황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비디오 게임 업체인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9.64%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화장품 업체인 ST로더, 카지노 업체인 윈 리조트, 보험 중개 업체인 에이온과 윌리스 타워스 왓슨, 광산 업체인 프리포트 맥모란, 미디어 업체인 뉴스 코퍼레이션, 카지노 업체인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 역시 동종 업체인 라스베가스 샌즈, 그리고 주택건설 업체인 레나가 오늘 S&P 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하위 10개 종목 현황도 살펴보면 에너지 탐사 및 생산 업체인 캐봇 오일 앤 게스가 6.94%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고요. 이어서 에너지 장비 및 서비스 업체인 테크닉 FMC, 화생상품 거래소 업체인 CBOE 글로벌 마켓, 보험 업체인 어넘, 이동통신 서비스 업체인 T모바일, 보험 업체인 프루덴셜 파이낸셜, 제약유통 업체인 카디널 헬스, 오일필드 장비 업체인 내셔널 오일을 받고 건강보험 업체인 센팅, 그리고 반도체 장비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테리얼즈가 S&P 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 빅6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은 애플이 0.31% 하락하면서 6개 종목 중에 유일하게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애플은 현대기아차 외에 전기자동차 관련한 협상 대상이 최소 6곳이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기아차가 미국 내 애플카 생산을 위해 파트너들과 접촉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는 0.08% 상승했고요. 아마존은 0.63%, 알파벳은 1.71%, 페이스북은 0.6%, 그리고 테슬라는 0.26% 각각 상승했습니다. 이 중에서 아마존의 개별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요. 물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트럭 운송 사업자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은 별다른 이슈가 없었고요. 장마감 후에 이들 빅6의 동향도 살펴보면 현지 시간으로 오후 6시 50분 현재 애플이 0.26% 하락 중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03% 상승 중입니다. 아마존.com은 0.12% 하락 중이고요. 알파벳은 0.27% 상승 중입니다. 페이스북은 0.29% 하락 중이고요. 테슬라는 0.03%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이슈 종목 5개 확인하겠습니다. S&P 500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비디오 게임 업체인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오늘 9.64%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ATVI이고요. 전일 장 마감 후에 2020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2.5% 증가했고 EPS는 0.8% 감소하면서 모두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연말 성수기를 맞아서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이 이루어졌는데요. 콜 오브 듀티를 비롯한 프랜차이즈 게임들을 중심으로 2021년에도 높은 실적을 거둘 것이라고 그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배당금 인상과 자사주 매입 발표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모건 스탠리가 동사의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108달러에서 11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동종업체인 일렉트로닉 아치가 오늘 1.8% 상승했고요.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 소프트웨어도 2.98% 상승 마감했습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장마감 후에도 0.37% 상승 중에 있습니다. 반면에 S&P 500 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에너지 탐사 생산업체인 캐버드 오일 앤 게스는 오늘 6.94%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COG이고요. 전일 장 마감 후에 발표한 영업 현황 보고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예상치에 크게 미치지 못했고 또한 올해 천연가스 가격 변동폭 역시 예상치보다 낮게 제시했습니다. 이에 주 초반에 JP모건이 동사의 현금 흐름이 약화되고 있는 점을 들어서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했고요. 목표 주가를 $20로 제시한 바에 따라서 오늘은 주가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동종업체인 테크닙 FMC가 6.03% 하락했고요. 내셔널 오일의 바코도 2.98% 하락했습니다. 캐벗 오일 앤 게스는 오늘 장마감 후에는 아직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카지노 업체인 윈 리조트가 오늘 7.64%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WYNN이고요. 전일 장마감 후에 2020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5.51% 감소했고 55.5% 정도 감소했고요. 이에 예상치를 상회했고 EPS는 295% 감소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 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 있죠. EBITDA가 근데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였고요. 이에 CT가 투자 의견을 매도해서 중립으로 상향 조정했고 목표 주가를 $99에서 $11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7%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동종업체인 MGM 리조트도 5.45% 상승했고 라스베가스 샌즈 역시 4.95% 상승했습니다. 윈 리조트는 장마감 후에 0.2% 추가 상승 중입니다. 반면에 구독형 홈트레이딩 업체죠. 펠로톤 인터랙티브는 오늘 5.86%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TTON이고요. 마찬가지로 전일 장마감 후에 2021 회계연도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7.3% 증가했고요. EPS는 흑자 전환하면서 모두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디지털 구독자 수가 무려 472% 증가한 12만 5천 명으로 전망치를 또한 상회했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자본 지출이 확대될 예정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전일 장마감 후에는 7%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또한 레이먼드 제임스가 펠로톤의 기기 공급 문제를 들어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위에서 시장 수익률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그에 따라 주가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니드햄이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140달러에서 180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는 낙폭을 소폭 만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동종업체인 너틸러스도 오늘 2.13% 하락했고요. 펠로톤 인터랙티브는 장마감 후에는 0.3%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소셜미디어 업체인 스냅이 오늘 9.14%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SNAP이고요. 전일 장마감 후에 2020 평균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62.5% 증가했고요. EPS는 200% 증가하면서 모두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일평균 활성 사용자 수가 2억 6,500만 명으로 전망치와 가이던스를 모두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최근 애플이 iOS 14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변경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소셜미디어 업체들의 광고 사업 부문에 타격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장전 시장에서 7%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스티펠이 애플의 정책 리스크가 동사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또 오히려 이번 기회가 스냅에게는 성장세 가속화의 기회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60에서 70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는 급반등하면서 1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동종업체인 핀터레스트가 오늘 5.29% 상승했고 트위터도 0.48%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냅은 장마감 후에는 0.66% 하락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ETF 3개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먼저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 오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iShares MSCI 브라질 ETF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EWZ이고요. 브라질 주식시장에 상장된 50개 대형주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2000년 7월 블랙락이 출시했고요. 운영자산 규모는 63억 8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말레로 15.14%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브라질 국적의 세계 3대 철광석 업체입니다. EWZ는 장마감 후에는 0.33%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요 섹터 중에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섹터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를 살펴보면 Amplify Transformation Data Sharing ETF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DLOK이고요. 2.82% 상승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57개의 블록체인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2018년 1월 Amplify가 출시했고요. 현재 운영자산 규모는 6억 1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로 7.3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기업용 소프트웨어 제공 회사입니다. 장마감 후에도 0.98% 추가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커머더티 생산업체에 투자하는 ETF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가 있습니다. 글로벌 X 우라늄 ETF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URA이고요. 3.62% 상승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29개의 우라늄 채굴 및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2010년 11월 글로벌 X가 출시했고 운영자산 규모는 2억 8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카메코로 22.3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우라늄 생산업체 중 하나입니다. 장마감 후에도 1.23% 추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2월 5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해드렸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 주간 주요 일정 안내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